안녕하세요. 연구지원팀 이기륜 책임 매니저입니다. 저는 연구 프로젝트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 과정을 계획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원에서는 매년 다양한 연구 과제를 통해 기술을 실증 및 자체 개발을 하며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제가 전사 전략에 맞게끔 추진이 되는지 혹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사내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동화 연구팀에서 콘크리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에 조경 구조물을 적용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콘크리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처음으로 현장 적용 구조물을 제작하다 보니 제작, 운반, 설치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현장에 조경 구조물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모습을 보았을 때 보람차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텐데 팀원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에게 필요한 역량은 기술에 대한 관심과 기획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마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기본입니다. 발전하는 기술을 건설 현장에 접목시키는 기획 능력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건설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사 면접 때 석사 과정에서 연구한 분야에 대한 10분간의 PT 발표가 있었습니다. PT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제가 PT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발표 속도나 표현 등을 수십 번을 확인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PT 발표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게 답변했던 것이 저만의 합격 노하우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에서 일한다라는 자부심이 현대건설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현대건설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글로벌 업체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 다양한 글로벌 업체에 현대건설 소속으로 메일을 보냈을 때 대부분의 회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회신이 와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글로벌 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이 자극을 받기도 하고 각자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게 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목표로 하는 회사가 생겼을 때 학점, 자격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대외 활동과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대건설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좋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 입사를 꿈꾸는 후배님들 또한 주어진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곧 회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